안녕하세요, 무드록 시장입니다. 제가 저희 실수의 여파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잠깐 보여드려요. 바닥에 보면 새우의 잔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100마리, 거의 200마리에 가까운 새우가 지금 죽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죽고 있죠. 여기도 오늘 죽은 새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얀 애들은 죽은 지 얼마 안된 애들이고, 삶은 것처럼 좀 우리가 아는 새우 색깔로 변한 애들은 하루 정도 지난 애들. 그럼에도 아직 좀 있지만, 왜냐면 300마리나 샀으니까. 그치만 새우가 계속 죽어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화분에 농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색마삭주를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오색마삭주, 이거 황금마삭주죠. 화분에 있는 흙재를 그냥 그대로 넣었는데, 화분에 농약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우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농약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계속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끼를 뱄는데 엄청 배가 엄청 커요. 언제 날라나? 배가 아주 그냥 우리 엔젤이가 먹겠지. 우리 엔젤이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밥을 안 먹는데도 지금 계속 사는 거 보면 분명히 이거는 치어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